충무로의 재간군, 전방위 예술인, 그리고 시대의 이야기꾼. 이 모두가 영화감독 장진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개성파 감독 장진. 20년 가까이 스크린과 무대에서 이야기를 펼쳐왔던 장진 감독의 작품에는 늘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평생을 올곧게 살아오신 어머니가 계시죠. 가장 자식에게 훌륭한 걸 물려주는 건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물려주는 거.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어도 이런 행복한 모습이셨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아마 내 삶에서도 되게 오래 갈 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는다는 어머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 사람 만나는 게 좋다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하나의 아주 복,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장진식 이야기의 시작은 사람, 그리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댁에는 자식과 손주들의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어머니가 오늘 모처럼 솜씨를 발휘합니다. 두 아들이 어린 시절 간식으로 해주었던 어머니표 도넛. 이제는 그 아들이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도넛은 인기 최고입니다. 우리 이제 작은 아들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이제 온다고 그러면은 뭐를 해줄까 그랬대. 어느 때 이걸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현관문 열면서 이게 냄새가 나요. 그러면 할머니가 호빵 저 도넛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훌쩍훌쩍 뛰면서. 어머니의 도넛에는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쌓여가겠죠? 좋죠. 그리고 아 맛있다 그래주면 더 좋고. 넉넉함에 흐뭇한 마음까지 가득 담아 어머니가 향한 곳은 대학로의 한 공연장. 아들 장진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한 연극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렇게 또 바리바리 또 해오셨어. 애들 기다려 이거 좋아해가지고. 어디로 가? 일로. 어머니의 도넛을 기다리는 건 아들뿐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극을 올릴 때면 종종 간식거리를 들고 공연장을 찾는다는 어머니. 연극하면은 내가 이렇게 집에서 이거 도넛을 만들어가지고 또 달라고 하지 마라. 배워. 근데 이게 중독되면 무서워요. 어머니 언제 해오요? 그러니까 중독은 되지 말고 맛만 보세요. 뭐 한 10개. 와, 엄청 많이 해오시네. 한 10개 정도는 이거는 남겨놔. 왜? 내가 가져가게. 내 거 왜 따로 안 가져가? 따로 먹어봐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에게는 모두가 자식처럼 친근한 이들.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흡족해집니다. 엄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진짜요? 네.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몸. 눈으로 한번 보여. 눈으로. 여기 어디야? 아들한테 무대에 나 한번 소개해달라 그랬는데 언제 소개해줄래나? 너보다 조금 잘하셔. 쟤보다 두 배 잘하셔. 아들의 재치만큼 유머 있는 어머니. 어머니의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독을 했던 이야기 해줄게요.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그 더운 여름에 이불을 뒤집어 쓰더니 막 소리를 내고 막 뭘 얘기를 하고 또 막 울고 그.
어린 시절의 꼬마 장진.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1인 다역을 하며 연기까지 하던 조금은 엉뚱한 아이였습니다.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더운데 막 범벅이 돼가지고 그랬어? 야, 지금 들어도 눈물이 난다. 진짜 슬픈 이야기야. 눈물 울 것 같았어. 3학년 때? 이야기를 좋아하던 꼬마는 자라서 이제 자신만의 색깔 있는 이야기로 대중을 만납니다. 뭐라고 한 건 그 직업을 욕한 게 아니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신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조금은 부족하고 서툰 소시민들의 외로움을 웃음으로 풀어낸 연극. 하나밖에 없는 애비 생일이다. 장진 감독의 작품은 왠지 있을 것만 같은 주변의 평범한 인물을 통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내가 작업할 때의 어떤 중요한 것도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썼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다 모든 작품은 다 내가 보고 느꼈던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서 부분적으로 다 시작이 된 거죠. 그 시절에. 모처럼 아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 아들 장진 감독의 어릴 적 사진을 들여다보니 옛 생각이 새로